할렐루야. 이제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 월요일부터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시간과 장소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오늘날 우리가 일반 한국 교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죠. 오히려 이단들이 이 절기에 목을 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상홍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지에서 이 절기들을 유독 많이 강조하고 지켜요. 그래서 더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를 알고 모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 절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실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시공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 행하신 일들을 잘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시간이 있어요. 일정한 분명한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를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택하신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시공간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렴풋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려면 시간 약속을 잡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장소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택했지만 만날 사람이 없고 또 그 만남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또 그 만남은 그 시간과 공간은 또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어떤 시간에 어떤 곳에서 만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누구를, 그 대상을 왜 만나는가? 그렇죠? 왜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약속을 정할 때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과 만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군가인가에 따라서 그 시간과 시간을 할애하는 그 범위와 그 장소의 선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은 사람을 또 만나는데 또 무엇 때문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오는 대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출애굽 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대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대상 삼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할렐루야.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만드셨나요?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 달, 별이 하나님의 소정의 목적에 맞게끔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는 징조입니다. 징조. 이 표적이에요. 하늘의 표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표적 무엇을 봅니까? 별을 봅니다. 별을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해가 그 빛을 잃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나오기 전에 흑암의 재앙이 내리죠. 그들이 믿던 그 태양신, 그 태양신이 죽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계절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모에드예요. 모에드. 이 절기는 똑같이 모에드라고 나오는데요. 계절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절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하신 지정하신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에드입니다. 약속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이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데서 장소가 중요해요. 여러분, 남녀가 이제 선을 보는데 아무 때나 만나겠어요? 뭐, 포장마차에서 만나겠어요? 물론, 뭐,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죠? 중요한 사람은 아주 좋은 곳에서 만나죠. 물론, 이 출애굽 배경에서 그 장소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는 이 이동하는 장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마라. 각 성에서, 성에서. 여러분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광야인데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만들었다가 뭐 회파하고 다시 세우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텐트죠, 그죠? 장막을 치고 걷고 해서 이동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16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곳에 가거들랑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딥니까? 약속의 땅이겠죠. 약속의 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입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솔로몬입니다.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거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보지 않아도, 눈만 감아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택하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수많은 교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그 사랑하는 대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신명기 16장은 세 가지 절기, 큰 유대교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중요한 세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2장의 유월절, 그 유명한 유월절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레위기 23장 절기장이죠. 그리고 25장 또 희년. 그리고 민수기 28장, 29장에도 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26장에도 절기가 등장해요. 그만큼 모세오경의 절기가 이렇게 다 나오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패사흐라고 합니다. 패사흐. 이 파사흐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지나가다, 넘어가다, 또 다리를 절다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되면 한쪽 발을 짚고 한쪽 발이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건너뛰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이 패사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폐에 열리는 거예요. 패사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패사흐. 패사흐는 감추어진 그 생명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생명으로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남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그건 확실하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그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신약성경, 특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또 로마서 1장이라든지 16장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요. 창세 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요. 그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부활이란 말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원래 그 생명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 생명이 이제 완전히 열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것을 이제 옛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그 옛자의 시대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3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떡이죠, 그것이. 그리고 7절에 보면 양고기를 구워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먹으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먹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이라고 나옵니다. 시각. 시각, 여기도 어떤 정해진 시간, 모에드란 말이에요. 절기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됐을 뿐입니다. 모에드.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을 보이지 않게 제거하라. 이 유월절의 특징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죠. 죄가 없이 하라는 거. 그래서 먹으라, 기억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이 세 가지가 유월절을 대변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또 계시하시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 바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옛자의 세계에서 죽음과 죄의 그 옛 세계에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의 의미로 받아들이죠. 세례의 의미. 두 번째는 우리 이 9절부터 나오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칠칠은 말 그대로 7이 두 번, 7이 곱하기로 나오는 그런 절기예요. 이 칠칠절은 샤브오트라고 하는데요. 샤부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샤부아는 그 뜻이 많은데요. 일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곱. 그리고 맹세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샤부아에는 특별히 만족하다, 풍족해 되다, 배부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일곱은 완전수라고 하죠. 꽉 차게 배부른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 샤브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첫 번째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피로 구속하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이 이미 임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각자에게 다 임해요. 막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더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오순절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시기가 거의 이 오순절 시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바로 율법을 하사하신 날이, 율법을 주신 날이, 주신 때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예.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과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맞닿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특히 예레미야에 의해서, 에스겔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새로운 법이 나오죠. 새 언약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내가 내 영을 보내어서 너희로 내 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딱 맞게끔 신약에서도 그렇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잘 안 지키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생각이 어떠세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과 여러분 사귀고 싶으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약속을 어겨요. 늦게 오거나 또 취소하거나. 그럼 만나고 싶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시간에, 그 모에드, 그 절기에 정확하게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내 가족마저, 내 배우자마저 믿지 못해도, 내 자녀마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칠칠절, 오순절, 특히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칠칠절에 읽는 책이 있어요. 절기마다 읽는 책이 오축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의외죠. 출애굽기를 읽는 게 아니라 그들은 좀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짧은 성경을 골라가지고 절기 7일 동안 읽어요. 지혜로워요. 오순절에 칠칠절에는 짧은 4장으로 된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룻기 3장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제 새 시집을 가야 되는데 보아스한테 네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첫 번째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그가 보아스가 잘 때 발치에 이제 몰래 숨게 되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굉장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칠칠절에 있는 룻기도 굉장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건 어떤 일이냐?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위대한 선포를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유입니다.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해, 이건 신년입니다. 신년. 그래서 77, 49죠, 그죠? 49에서 50년 넘어가는 거기에 희년을 지켜요. 77, 한 주간, 7일을 7번, 그게 7주간이죠. 77, 49, 그죠? 49일, 50일, 그때 되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혼 언약식을 해요. 결혼 언약 증서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결혼하시기 위해서, 아예 뭐 연애한다고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데리고 사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결혼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이 칠칠절은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래서 자유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16장 13절에는 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유의 헌장이 바로 율법이었고 성령의 법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독립 헌장이 바로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결혼 언약서로서의 바로 율법,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인을 치고 우리에게 성령의 법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오신 것이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 수코트라고 하네요. 수코트. 수코트는 수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수카는 짜다, 엮다라는 거예요. 예, 나뭇잎파리들과 가지들을 갖다가 엮어요.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요. 이 천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고 초막이에요. 초막.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감춰진 그 비밀이, 신비가 담겨있는 장막이에요. 장소예요.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1년에 7절기가 있는데요. 이 세 절기,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은 큰 절기예요. 그래서 7일간 지키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 나오죠. 그게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병을 먹는 6일. 그,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8일간 지킨다고 합니다. 8일간. 예, 칠칠절은 또 7일간 지키고요. 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7일간 지키고 나서, 이 신명기 16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8일째가 또 등장해요. 마지막 절기.
장엄한 대회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레위기에서도 특별하게 이 여덟째 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큰 날이 바로 초막절 8일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도 있지만은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내게 와서 먹어라,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이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 포도주 젖을 사라라는 그 말씀을 또 인용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여름 과일들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예요. 특별히 포도, 그죠? 또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과일들. 그래서 이 초막절 시기는 우리 태양역으로 보면 9월과 10월이에요. 9월과 10월. 오순절은 4월과 5월이에요. 이스라엘은 세 번의 추수기가 있습니다. 4월, 5월은 보리추수를 해요. 보리추수. 그래서 이 룻기에도 이제 보리추수할 때에 룻이 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오게 되죠. 이 4월 5일, 5월이고, 그리고 6월, 7월은 밀추수가 있어요. 밀추수. 그리고 8월은 건너뛰고, 9월, 10월이 바로 이 초막절에 해당하는데, 여름 과일들, 포도들을 수확하는데. 그래서 이 과일들이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입을 즐겁게 하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오순절에는 이 절기를 즐거워하라고 11절에 한번 나오는데, 초막절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중에는 즐거워하라가 14절과 15절에 두 번 나옵니다. 즐거워하란 말은 사메아흐예요. 사메아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가 오면요, 절기는 이제 기억하는 것과 즐기는 것이 있는데, 이 우리가 명절을 이제 추석이나 설날 되면 명절 즐거운 명절 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라는 인사말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새 절기가 오면 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고 하그 사메하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그는 이제 명절이고 이제 사메하는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게 명절을 보내세요. 근데 그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사메하는 이 철자만 바뀌게 되면 뭐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마시아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즐거움의 본질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리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즐거움의 본질이시고 즐거움의 시작인 그리고 끝인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둡고 참 두려워하고 정말 소망 없이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짜 즐거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 이 8일째 되는 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물론 이 신명기 16장에 나오지 않지만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이고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그래서 할례도요 8일째 행합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짓고 몇 명이 들어갑니까? 노아의 식구 8명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7일째 안식일이죠. 그런데 8일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주일이요 사실은 이 8일과 연관이 있어요. 안식일보다 더 큰 게 바로 8일입니다. 8일.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인류의 역사상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날짜가 바로 여덟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에 첫 제사가 처음 지어진 그 광야 성막 가운데서 행해집니다. 여덟째 날에. 그래서 이제 이 새 절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이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1절에도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15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16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택하다는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 중앙성소장인데 거기에 보면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6번, 7번 등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주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택하신 곳.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택하시고 공간을 택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택하십니다. 할렐루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택하시다는 말은 바하르라는 말인데 그 바하르라는 말에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바하르라는 말이 아들인데 그 가운데 헤트가 등장해요. 생명을 뜻하는 헤트가 아들 가운데 있는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 가운데 있는 생명. 예. 이 아들 가운데 있는 생명을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택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을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방 땅에 정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20절까지 정의를 따르라, 공의를 따르라가 등장해요. 절기 나온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1절, 22절은 우상을 세우지 말라, 아세라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깃든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깃들게 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은 겁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택하신 자들이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이없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3절 4절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는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아세라가 또 등장하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어이없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 그 예배의 공간, 그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에 여호와의 전에다가 아세라상을 새겼다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신명기 26장에 21절과 22절 말씀을 배역하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소서 거하소서 성령을 구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이고 가장 괴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부부 사이에 다른 남편 다른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안에 우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18절부터 22절까지를 어기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섬기지 않는 자나 불의를 행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해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가정과 개인과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공의로운 사람들 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우상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누룩이 전혀 찾을 수 없이 없어지고 깨끗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과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장막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행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고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깨끗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새 생명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세라 목상들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장소답게, 거룩한 처소답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거해 주시옵소서. 유월절은 예수를 먹으라, 칠칠절은 성령 예수의 영을 받으라, 그리고 초막절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월절과 칠칠절,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먹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 성령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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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을 가장 먼저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더러움들을 다, 추함들을 드러내시고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조명 아래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맛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 안에 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거했던 2020년 그리고 주 안에 거할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